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여러 단계의 거리 두기와 영업 제한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.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.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현실적인 방역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나정훈 기자입니다.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의 카페, 식당,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됐습니다. 그런데 방역당국의 이 같은 완화 조치에 일반 음식점과 호프집, 노래방 등 업종 간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반 음식점은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입장입니다. 1시간은 연장이 됐는데 9시 할 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요. 왜냐하면 영업시간이 이게 이제 흐름이 있는 건데 사람들이 9시까지 할 때는 시간에 조금 뭐 촉박감이라고 할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손님이 8시 되면 일단 끝나는 거잖아요. 2차 손님이 많은 호프집도 영업시간 연장으로 매출이 그만큼 늘었다고 말합니다. 그래도 1시간 연장해서 뭐 한 15% 정도는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. 9시 때보다, 예. 9시 때 할 때는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손님이 약간 늦게 들어오는 그런 호프집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형편없었어요. 하지만 같은 2차집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방의 상황은 달랐습니다. 영업시간 연장 조치에 노래방 업주들은 회의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대부분 식사를 하시고 2차로 오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 9시까지밖에 안 돼요.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할까 정도 되는 시간에 영업을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방은 일반적으로 1시간씩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오후 9시 1분만 돼도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. 자영업자들은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의 실효성과 함께 정부 방역대책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이게 사실 8명 앉는 자리거든요. 둘이 와서 앉으면은 못 받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4명씩 개개인이 와서 꽉 차게 앉으면은 상관이 없고 한목에 4명이 와서 나눠 앉으면 안 되고 그 무슨 저기를 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.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오후 10시 영업 제한 등 현행 거리 두기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됩니다.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 기준과 거리 두기 조정안에 오는 26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방역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.